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님 은혜의 최고봉, 우리 오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오늘 4월 24일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가신 분은 5월 16일자 그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이 뭐였죠? 일상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나의 성품, 나의 습관이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좀 연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이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2장 1장 4절인데요. 신성한 성품,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를 선물로 받았다잖아요.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 그 보배를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즉, 우리는 이제 습관을 통해 신성한 성품을 우리 삶의 인간의 성품 안에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자도 태어난 자가 없다고 했죠? 완성된 자가 없다고 했어요? 더하라,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움, 부요함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주신 건데 우리가 그 보배로부터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 계획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본문 보시겠어요? 세상적으로도 돈 걱정만 하는 것은 못된 습성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성품을 좋은 것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 푼이라도 안 주시려고도 깎는 인색한 분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치면서요, 오, 이런 간신신했습니다. 아주 힘든 하루였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바다의 모든 마지막 모래알과 가장 먼 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왜 난관이 없어야 됩니까? 자,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이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했어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중심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유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풍성이 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셀프 피티라고 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연민이라는 비참한 영적 사치에 빠진다면 왜 이것이 영적 사치냐면은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연민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 보좌에 둡니다.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아 붓게 하지요. 우리의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속에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늘 목말라서 우물가에 갔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가 뭐죠? 사실은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이죠.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다섯이나 있지만 지금의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오늘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덫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보게 합니다. 그 송선찬 목사님이 쓴 일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자기 연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당장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도 당장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것이 우리이다. 이를 너그럽게 인정하더라도 가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시에만 집중하곤 한다. 자기 연민이랄까? 어떤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존감이 끝없이 하락하는 시기와 상태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유혹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계속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힘들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지 않게 되죠. 늘 본인은 외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차단되는 그런 결론이 되게 되고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의 샘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여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는 부여들이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헛된 부여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부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로 궁핍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부요함은 늘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겼지만은 이런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또 다른 욕망을 갈구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것이 지나가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유함은요 세상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즉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부요함이다. 그 부요함이 우리로 넘치게 되고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9장 8절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히, 그분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니까 뭐지요? 이것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참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부요하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지가 되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부요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습관, 오늘 제목입니다. 그 부요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완전하게 준비해 두셨음을 내가 믿고 깨닫는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유함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묵상 질문, 나의 적용점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빈곤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일체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오늘 월요일 저녁 이 밤에 하나님의 부요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한 날을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에 처음에 듣는 분들, 하루 중에 듣는 분들,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